안녕하세요 여러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름에 구매한 제품들이랑 선물 보내주신 것들 중에 진짜 잘 쓰고 있는 이런 아이템들 모아서 소개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지금 여름이 중간쯤 왔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주로 뭐 입고 다니고 있는지랑 액세서리랑 여름이라서 이렇게 향수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도 같이 가지고 왔어요. 일단 첫 번째는 저번에 영상에서 구매했다고 했는데 늦게 와서 못 보여드린 이 레인부츠입니다. 요즘에 또 비가 오기 시작해서 이거 첫 번째로 소개드리면 이거 락피쉬 제품이 일단 받아봤을 때 느꼈던 거는 무게가 진짜 가벼웠어요. 그리고 레인부츠들이 왜 여기 부분이 까칠까칠해서 발목 많이 상한다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그냥 맨살에 신었을 때도 진짜 하나도 까칠한 부분이 없어서 발목 양말 같은 거 신으셔도 편하게 신으실 수 있는 신발입니다. 그리고 이게 고무가 이렇게 약간 부드러운 고무예요. 그래서 밑창도 같은 소재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밑창도 푹신푹신하고 괜찮아요. 무게도 가볍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발목 정도 오는 레인부츠들은 이렇게 바지 안에다 넣어서 입는 경우도 많은데 이거는 발목 통이 적당해서 너무 와이드한 슬랙스가 아니더라도 그냥 스트레이트 핏 정도의 청바지 입었을 때 여기 그냥 자연스럽게 잘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나 너무 레인부츠 신었다라는 느낌 없이 데일리 시즈로 신기 편한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제 비 올 때 잘 신었고 근데 이제 단점이 앞에 보시면 이 앞코가 넓어요. 좀 힙한 느낌? 그래서 평소에 뭔가 이렇게 정장 같은 스타일을 많이 입으시는 분들은 요거 앞코 모양이 좀 코디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고 근데 뭐 와이드 팬츠나 카고 바지 같은 거 많이 입으시는 분들은 잘 신으실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신발이 무게도 가볍고 밑창도 푹신하고 발등이나 발볼이 그렇게 뭐 좁게 나온 편도 아닌데 뭔가 제가 신었을 때 제 발이랑 안 맞는 건지 한 10분 정도 신으면은 발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안 갈 때 그냥 운동 갈 때 그냥 이렇게 편하게 캐주얼하게 신을 수 있는 레인부츠 찾으시는 분들은 잘 신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가격이 되게 잘 나온 편이라서 그래서 막 출근길에 30분 이상 걸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되게 가볍고 다른 제가 가지고 있는 뭐 문스타 레인부츠나 이런 제품들보다 신고 벗기가 진짜 편해요. 발이 진짜 잘 들어가고 벗는 것도 진짜 빨리 벗을 수 있어서 너무 신발장에서 자리 차지 많이 안 하는 편하게 막 신기 좋은 레인부츠 찾으시는 분들은 여기 가격이 괜찮아서 이거 첫 번째로 소개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진짜 매일매일 끼고 다니는 거는 이 반지인데 까만 실반지하고 팔찌랑 이렇게 끼고 다니고 한쪽 손에 그리고 이쪽 손에 이렇게 골드한 링을 이렇게 세트로 요즘에 매일매일 끼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오드 스튜디오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이건 브랜드 제품 여러 개 중에 고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두 개를 골라서 선물로 보내주신 제품인데 일단 요거 팔찌는 실팔찌인데 여기가 하트 모양이에요. 그래서 조금 포인트가 돼서 예쁘고 진짜 좋았던 거는 여기 고리가 이렇게 있는데 없는 것보다 더 포인트 도 되고 하지만 진짜 좋은 거는 여기 이렇게 고리가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침에 출근할 때랑 저녁에 퇴근할 때 이거 끼고 뺄 때 진짜 편해요. 이거 막 고리로 되어 있으면 너무 오래 걸리는데 편하게 되어 있어서 이게 너무 좋고 디자인도 그냥 줄로 되어 있는 것보다 하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 반지는 이렇게 여러 개가 레이어드 된 것처럼 좀 볼드한 링인데 이게 진짜 좋은 거는 오픈링이에요. 그래서 반지 구매할 때 몇 호로 구매할지 고민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오픈링이어서 편하게 낄 수 있고 다른데 액세서리 많이 안 하더라도 그냥 요거 하나 끼면은 딱 포인트가 돼서 좋아요. 이거는 가격도 되게 저렴한 편이어서 진짜 데일리템으로 너무너무 추천드리는데 요거는 가격이 9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가격을 처음에 보셨을 때 조금 가격대가 있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른 이제 3만 원대 실버 제품들 중에 약간 하얀 광이 돌아서 조금 저렴해 보이고 은은하게 어우러지지 못하고 이렇게 개만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제품들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 광이나 은색이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고급스 보이고 무게감도 막 너무 그렇게 가벼운 느낌 아니고 그래서 이건 가격이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받아보시면은 이건 실버 광이 살짝 매트한 편이어서 크기가 조금 있는데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데일리로 끼기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손 씻고 할 때 팔찌도 그렇고 저 그냥 이렇게 비누칠도 다 하고 물도 다 닿는데 그냥 아직까지 이렇게 크게 녹슬지 않고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너무 추천드리고 그리고 요즘에 자주 입고 있는 옷 하나씩 소개드리면 이거는 라케이크라는 브랜드 제품이에요. 저번에 이거 제가 입고 한번 촬영한 적 있었는데 그때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탄성 있는 쫀쫀한 소재의 티셔츠에 이렇게 포인트가 있는 티셔츠입니다. 락케이크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신생 브랜드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닉닉님도 그때 착용하셨던 게 되게 화제가 됐었고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근데 원단이 진짜 좋고 디자인 감도도 힙한데 너무 어렵게 힙해서 뭐
일상에서 입기 어려운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데일리로 입기 좋은 정도의 그런 감도여서 이 티셔츠도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만약에 나는 지금 좀 여름 중간이고 해서 너무 가격대 있는 옷은 사기 망설여지고, 그리고 특히 무채색 좋아하시는 분들은 라케이크 가서 티셔츠 구매하시는 것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사이즈가 프리 사이즈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이렇게 어깨 조금 있는 체형이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작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예쁘게 잘 입었던 티셔츠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진짜 많이 입었던 옷 중에 하나가 이 르아본의 탑입니다. 채널 기획전 할 때 저도 할인가로 구매한 제품이에요. 이게 긴팔인데 이렇게 넥라인이 조금 특이하고, 그래서 이거 넥라인 두 개 오픈하고 밑에 단추 이렇게 오픈해서 이번 여름에 진짜 많이 입었습니다. 긴팔인데 이렇게 레이온 혼방 원사라서 진짜 시원하고, 여름에 좀 옷들이 다 좀 후줄근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루엣이 전체적으로 좀 핏하게 붙는 그런 실루엣에 팔도 길고 해서 비율 되게 좋아 보이고, 너무 붙어서 막 좀 촌스러운 그런 느낌 아니고 적당히 이렇게 몸선 따라서 흐르는 느낌이라서 핏도 너무 예뻤고, 그래서 이거랑 이제 청바지 그레이진이나 그냥 뭐 연청이나 뭐 블랙진도 많이 입고 진짜 많이 입었던 제품이에요. 단추도 예쁘고, 그래서 이거는 뭐 출근할 때 입으셔도 되는데 뭐 데이트 있으시거나 주말에 뭐 놀러 가거나 할 때도 잘 입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붙는 그런 실루엣이다 보니까 입으면 여기 단추 벌어짐이 조금 있어서 이너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너로는 몽돌에서 그때 촬영하고 나서 보내주신 이 탑을 진짜 많이 입었습니다. 적당히 라운드넥이라서 자연스럽고 너무 이렇게 올라오거나 너무 내려와 있지 않고 딱 적당해요. 그래서 그 여행 갔을 때도 이거 위에 그냥 셔츠 걸쳐서 많이 입고,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이 허리선이 딱 여기로 오거든요. 바지 선 위로. 이게 조금 길면은 바지 안으로 넣어야 되니까 그 넣은 만큼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뱃살처럼. 특히 이런 이렇게 붙는 탑 입었을 때는 그 뱃살처럼 튀어나오는 부분이 다 보여서 이제 허리가 이렇게 되게 뚱뚱해 보이는데, 이거는 딱 여기서 끝나요. 그래서 여기 또 가슴 벌어지는 부분은 잘 커버를 해주면서 또 허리는 날씬해 보이는 그런 제품이어서 몽둘 영상에서도 제가 엄청 추천했었는데 저도 실제로 너무너무 잘 보이는 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도 출근할 때도 진짜 많이 입었어요. 그리고 다음은 이 아디다스 프린트 티셔츠예요. 이것도 레인부츠 영상에서 입었을 때 많이 물어봐 주셨던 티셔츠인데, 이게 저는 매장에서 보고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 프린팅 색감이 너무 예뻐서 매장에서 실물로 보고 구매했는데 그 사진에는 너무 안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그 색감이. 그래서 이 실물 컬러 보고 참고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프린팅 감도도 괜찮고 원단도 너무 막 힘없는 원단 아니고 이렇게 약간 좀 두께감이 있는 원단이거든요. 그렇다고 막 너무 더운 원단은 아닌 그냥 이런 박시 핏 티셔츠를 만들었을 때 그냥 제일 예쁘게 떨어지는 그 정도의 괜찮은 원단인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4만 원대, 5만 원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대도 너무 괜찮고, 대신 이게 사이즈가 스몰 제가 입었거든요. 근데 아디다스 티가 조금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165로 적혀있는데, 그럼 이제 저는 미디움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매장에서 미디움 이렇게 대봤을 때 엄청 커가지고 스몰로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그렇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초록색이랑 핑크랑 이 조합이 너무 예뻐가지고 또 너무 잘 입고 있는 티셔츠고, 가격대도 너무 괜찮고. 다음은 이 GBH 어페럴 바지입니다. 이렇게 스트라이프 패턴이 있는 얇고 시원한 여름 바지예요. 제가 원래 알고 있던 바지는 아니고 그 브랜드에서 보내주셔서 입게 됐는데, 너무 감탄하면서 입었던 이유가 일단 예쁘기도 예쁜데 진짜 얇고 시원한 원단인데 구김이 진짜 하나도 안 생겨요. 제가 이거 17시간 넘게 비행기 타고 그때 비행기 놓쳐가지고 막 공항에서 몇 시간 동안 앉아있고 했는데도 구김이 진짜 전혀 안 생기고, 그래서 여행 내내 너무 시원하게 쾌적하게 잘 입었던 바지입니다. 근데 뭐 여행할 때만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라 그냥 출근할 때도 입기 너무 좋은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바지인데, 특히 이제 여름에 휴가 많이 가시니까 바지 뭐 가져갈지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더운 나라 갔을 때 은근히 반바지보다 이런 긴 바지를 오히려 더 많이 입게 됐던 게, 반바지가 조금 민망한 조금 차려입어야 되는 레스토랑 가거나 아니면 뭐 성당 같은 데 들어가거나 잔디밭 같은 데 그냥 뭐 털썩 앉아 있어야 되거나 그럴 일이 많은데, 그럴 때 오히려 반바지보다 이렇게 긴 바지에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뭐 사진도 많이 찍으시는데 Y존이랑 이런 데 우글우글거리면 너무 안 이쁘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입었을 때 구김도 안 생기고 핏도 되게 태도 나고 해서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바지입니다. 근데 가격대가 조금 있어요. 너무 저렴한 바지는 아닌데, 근데 원단 퀄리티나 전체적인 만듦새를 보면은 가격이 충분히 납득이 되는. 그래서 저도 여행 갈 때 처음 입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출근할 때 요즘에 너무 꿉꿉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쾌적하게 시원하게 잘 입어서
요 같이 소개해드리는 바지고, 그래서 이 바지도 GBH 바지인데 요것도 이렇게 앞에 핀턱 라인이 있어서 요것도 그냥 잠깐 집 앞에 나갈 때나 뭐 어디 여행 갈 때나 기본 바지인데 조금 더 예쁘게 입을 수 있어서 요것도 너무 예뻤고, 그래서 GBH에 그냥 이렇게 데일리로 입기 좋은데 조금씩 더 감도가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데일리웨어 중에 너무 저렴하기만 하고 퀄리티 안 좋은 옷들보다는 조금 감도 있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GBH 어페럴 제품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요거 나이키 티셔츠인데 이거는 운동할 때 입는 옷이에요. 근데 운동할 때 입을 옷이 의외로 괜찮은 거를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크롭이거나 너무 작게 나오거나 뭐 디자인이 너무 화려해서 매일 입기에는 좀 너무 티가 나거나 그런 제품들이 많았는데, 요거는 이 스웃이도 그냥 딱 적당하게 포인트 되고 검정색이어서 뭐 땀 많이 흘리거나 해도 변색도 안 되고, 원단이 이게 모달운방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시원해요. 통풍도 잘 되고 땀도 잘 마르는 그런 소재예요. 저도 이제 뭐 나이키랑 뉴발란스랑 아디다스 매장 둘러보다가 구매한 제품인데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려고 무신사 보니까 리뷰도 많더라고요. 사이즈 저 라지로 구매했고 요거는 제가 입고 너무 괜찮아서 하나 더 샀어요. 그래서 돌려서 입고 있고, 세탁은 그냥 요거 뒤집어가지고 세탁망에 넣어서 빨고 있는데 찬물 세탁하긴 해요. 건조기는 안 돌리고. 근데 뭐 크게 변형 없이 잘 입고 있습니다. 데일리로 그냥 편하게 입을 운동복 찾으시는 분들은 요것도 진짜 잘 입으실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드릴 거는 이 아포아의 캔버스 백이에요. 아포아가 그 브랜드거든요. 저 저번에 그 실버백 소개드렸던 그 브랜드인데 이번에 이것도 보내주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여행 갔을 때도 잘 들고 했던 가방입니다. 캔버스 소재라서 여름에 되게 들기 좋고, 그리고 또 캔버스 백 중에 캐주얼하게 예쁘게 잘 나온 제품들도 있지만 이건 이런 가죽 텍스처도 그렇고 이런 버클 모양이나 이런 실버 부자재가 있어서 좀 차려입은 그런 룩에도 되게 괜찮아요. 안쪽에 이렇게 포켓 있고, 그리고 또 좋았던 게 밑에 이렇게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탁탁 내려놨을 때도 뭐 묻을 걱정이 없어서 예쁘더라고요. 저가 특히 밝게 입을 때도 있지만 여름에도 위아래를 검정으로 입는 날이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캔버스 소재감으로 되게 환하게 고급스럽게 포인트 주기 좋아서 너무 감사하게 잘 들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드릴 제품은 이 제품들인데 이거는 차홍 제품이에요. 헤어 미스트고 이거는 바디로션입니다. 제가 향수를 가을, 겨울이나 뭐 추운 계절에는 쓰는데 여름에는 향수를 잘못 쓰면 그 땀냄새랑 섞여가지고 오히려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향수 대체로 뭐를 쓸까가 항상 계절마다 고민인데 이거는 제가 그 차홍에서 머리하고 디자이너 선생님한테 추천받아서 구매한 건데 드라이하고 나서 요거를 뿌리면 스타일링이 그대로 좀 고정이 된다고 해요. 컬 같은 거 조금 고정도 되고 냄새도 약간 풀 냄새는 아니고 숲 냄새? 시트러스 냄새? 그런 냄새예요. 여름에 되게 쓰기 좋은. 그래서 아침에 왕창 뿌리고 나가면 기분 전환되고 냄새도 좋고 해서, 그리고 되게 오래 쓰고 있어요. 제가 머리숱도 많으니까 되게 많이 뿌리거든요. 근데 두세 달 뿌린 것 같은데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스타일링 고정해주는 역할도 있지만 향이 진짜 좋아서 여름에 향수 대체제 찾으시는 분들은 이거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냄새가 좋아서 다른 제품들도 고민하던 중에 스너그 카밍 바디 로션 이것도 같이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마 그 트리트먼트 구매했는데 샘플로 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써보고 냄새가 좋아서 같이 구매한 제품이에요. 이것도 풀 냄새의 그런 텁텁하거나 약간 쓴 냄새 이런 냄새가 아니라 진짜 숲 냄새예요. 약간 비 오고 나서의 그런 숲 냄새? 그래서 약간 꽃향기도 있고 시트러스 냄새도 있고 비 냄새도 있고 그런 냄새입니다. 근데 제가 요즘 여름이라서 샤워를 진짜 아침 저녁으로 하고 또 운동 갈 때도 하니까 바디로션을 안 바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디로션 뭐 바를지 고민하다가 올리브영에 있는 거 다 테스트해보고 했는데도 그 마음에 드는 고급스러운 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거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요거는 구매하고 제가 하나 더 쟁여놨습니다. 헬스장 해놔놓고 하나는 집에 놓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안 끈적끈적하고 잘 흡수되고 뽀송하고, 그래서 요것도 너무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이 선크림인데 일단 요거 먼저 소개드리면 요거 진짜 제 찐 인생템인데, 요즘은 장마철 안 그러는데 햇빛 강한 날 있잖아요. 근데 선크림을 하루에 뭐 4-5시간씩 덧바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이렇게 손에 다 묻으니까 덧바르기가 쉽지가 않은데 요 선스틱은 이제 그냥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슥슥 바르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괜찮겠다 하고 구매를 했는데 제가 원래 선스틱을 안 썼어요. 왜냐면은 다 뭔가 끈적끈적하고 광이 너무 촌스러워서 안 썼는데, 요거는 제가 맨날 갖고 다니는 이유가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같은 거 하고 나서 이 위에다가 올리면 약간 그 기름졌던 얼굴도 요거 때문에 이렇게 뽀송하고 매트하게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 또 뒤에 보면은 과도하게 분비된 피지와 유분, 모공까지 보송하게 잡아주는 선스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름에 이제 기름 올라오고 할 때 바르면 피부도 되게 매트하게 표현되고 뽀송하게 표현되고 되게 좋습니다. 근데 또 건조하진 않아요.
그죠, 광이 별로 가하지 않죠. 이거 진짜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제 인생템이에요. 다음은 이 브라망이에요. 이거는 여름에 이제 땀 많이 흘리니까 브라 빨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브라망을 이번에 왕창 구매를 했는데 이 제품이 진짜 좋은 이유가 쿠팡이나 뭐 이런데 첫 페이지에 나온 제품들은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이 망에서 플라스틱 조직이 막 다 빠져나가가지고 속옷에 다 묻고 해요. 그럼 이제 속옷 안에가 막 이렇게 하얗게 막 일어나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아무래도 피부에 닿는 건데 막 너무 플라스틱 조직이 붙어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비비안에서 만든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시는 분들은 계속 재구매하시는 진짜 찐템인데 이건 막 세탁기에 넣고 돌려도 플라스틱 조직 나오거나 하는 부분 없이 걱정 안 하고 쓰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사이즈가 좀 커요. 제가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제품보다. 그래서 바트 사이즈가 크신 분들도 편하게 쓰실 것 같고, 여기 두 개 넣어서 세탁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름에 브라 세탁 되게 자주 하는데 브라 컷 망가지실까 봐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거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이 스팀 다리미입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에도 추천드렸던 제품인데 올해도 진짜 거의 매일매일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게 이렇게 가볍고 작은 사이즈여서, 전 집에 그 큰 사이즈 스팀 다리미도 있거든요. 겨울부터 그거는 거의 쓴 일이 없었던 것 같고, 아침에 보통 입고 나갈 옷 하나를 다리는 일이 많으니까 그럴 때 그냥 이거 자리 차지도 많이 안 하고 해서 그냥 딱 꽂아놓고 슉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요리를 오래 하다 보니까 독일 것도 써보고 여러 가지 써봤는데 이게 제일 분사가 고르게 돼요. 그리고 스팀도 잘 되고, 다른 거는 이제 하다가 물을 갑자기 막 뱉어내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환경의 제품인데 분사도 되게 고르게 되고, 돌려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물 넣으면 돼요. 그래서 물 충전하는 것도 편하고, 특히 자취하시는 분들은 너무 큰 거는 자리 차지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걸로 이렇게 끄고 나서도 코드를 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그 열이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코드를 꽂아놓으면. 그래서 꼭 쓰시고 나서는 이 코드까지 같이 뽑으시는 거를 꼭꼭꼭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 그란이라는 브랜드의 수건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건 오픈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타올에서 보여드리려고 포장 안 뜯은 거고, 컬러감이 너무 예쁜 수건이에요. 그리고 제가 구매한 컬러들 말고 다른 컬러들도 되게 여러 가지 나오고, 한번 써보신 분들은 재구매하시는 분들도 많고, 신혼집이나 집들이 선물로도 많이 하시는 그런 제품인데, 코테일 수건처럼 이렇게 더 폭딱하고 밀도가 높고 두께감도 더 있고 그런 수건이에요. 그래서 만지면은 기분이 되게 좋은 수건인데 이게 사이즈가 일반 수건보다 조금 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머리도 길고 머리숱도 많고 하니까 얇은 그 일반 사이즈의 수건 사면 항상 이제 머리를 다 말리기도 전에 수건이 다 젖어가지고 머리 말리는데 너무 오래 걸렸었거든요. 그렇다고 뭐 두 개를 쓰고 싶진 않고 그랬는데, 이거는 되게 폭딱하고 두께감도 있고 사이즈감도 크다 보니까 몸을 다 닦고 나서 머리를 이렇게 한창 말려도 수건이 아직 뽀송해요. 그래서 만족도 높게 쓰고 있는 제품이고, 사실 구매한 제일 큰 이유는 예뻐서 구매했는데, 제가 요즘에 샤워를 아침 저녁에 하고 너무 자주 씻으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씻는 거를 미루다가 늦게 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씻는 게 덜 귀찮을까 하다가 수건을 바꿔보자, 그래서 요거를 샀는데 확실히 바꾸니까 되게 씻는 게 기분이 좋아졌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제가 수건을 화장실에도 안 놓고 밖에다가 놓고 말리거든요, 잘 마르는 게 좋아서. 근데 이건 이제 밖에다 걸어놨을 때도 인테리어 효과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뻐서 기분 좋게 잘 쓰고 있는 수건이에요. 이 베스트타올도 그런 제품이에요. 수영장 갈 때 쓰려고 샀습니다. 이거를 사두면 갈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베스트타올도 샀어요. 이 하늘색이랑 레드랑 제가 좋아하는 조합이어서 이것도 너무 예뻤고, 그리고 이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개별 포장이 다 돼서 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받자마자 그냥 오픈해서 썼는데 별로 찝찝하지 않고 먼지도 그렇게 많이 안 나고, 이것도 잘 쓰고 있는 제품이고.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여름에 구매한 제품들 여러 개 소개드렸고, 꼭 가을까지 안 가더라도 다음에 또 구매한 제품들 중에 꼭 소개드리고 싶다 하는 제품들 있으면 또 하울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